1926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캔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최초 소프라노이자 그 시대 최고의 예술가로 살아온 윤심덕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뜨거운 스캔들에 감춰진 그녀의 일생. 오페라로 만나는 윤심덕의 삶과 죽음,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사회의 찬미를 들어봅니다. 1년의 공백기 후 다시 돌아온 제18회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텅 비었던 무대가 가을 내내 다양한 아리아로 채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무대를 꽉 채워줄 작품 바로 이 작품입니다. 대한민국 오페라 70주년을 맞이해 대구에서 만들어진 창작 오페라 윤심덕 사회의 찬미.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과 그의 사랑에 영감을 받아 2018년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윤심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 한국 최고의 소프라노였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동경 유학생이었습니다. 최초라는 이름이 붙은 그의 일대기를 그때 같이 활동했던 근대 예술가들, 극작가 김우진 씨, 윤심덕의 연인이었죠. 그리고 음악가인 홍남파 씨, 최동선 씨, 그리고 연극인인 홍혜성 씨, 이런 분들이 같이 애국활동과 예술활동, 그리고 또 그들의 심각한 사랑 얘기를 다룬 오페라입니다. 오페라 한편에 내노라 하는 그 당시 지역 예술가들이 대거 등장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작품은 우리 지역 영남 오페라 극단이 만들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대구 지역 예술가들이 전체의 사막을 책임지고 이끌어갑니다. 드라마나 어떤 이제 영화나 뮤지컬로도 이게 이제 윤심덕 사회 찬미가 공연이 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윤심덕이라는 캐릭터에 조금 더 몰입을 해보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매력적인 역할이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를 시도조차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지식인들 절망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좀 매력적이었어요. 역할 자체가. 그래가지고 아주 흔쾌히 한다고 했고. 그 당시 예술은 물론 독립을 위한 애국운동에도 앞장서서 나섰던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 그들은 전국 순회 공연을 하며 독립자금을 모았었는데요. 우리 대구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시겠나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저 상점에 걸린 약재들. 네, 맞습니다. 바로 양녕시장이죠. 이곳에 실제로 극단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네요. 그 동경 유학생들이 독립 기금 모금을 위한 순회 공연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그때 주로 우리 대구의 근대 골목인 그 양녕시장과 계산성당 이런 데서 그들이 많은 스토리를 우리가 엮어내면서 대구의 이야기로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초연 이후 2년 만에 관객과의 만남. 더욱 디테일해진 서사와 새로워진 편곡.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요소들이 더해진 만큼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심경이나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화성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대변해 주는 거죠. 음악이 드라마나 영화보다 느껴지는 깊이가 훨씬 더 깊지 않을까. 이막일장에 동우 우리 시장 씬이 나옵니다. 조선 순사를 골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아주 통쾌하고 아주 재밌고 기대하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연 당일 조선 최고 소프라노 윤심덕의 마지막 노래를 듣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천재적인 예술가들인데 아주 극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상과 그리고 예술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무대에 올린 것이 어떻게 표현될지에 대한 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역시 첫 시작은 윤심덕과 김우진의 만남. 조선 독립을 위해 모인 비밀스러운 파티에서 그들은 우연히 만나는데요. 그 만남은 곧 운명적인 사랑으로 발전합니다. 사랑은 물론 독립운동에도 진심이었던 그들. 순회 공연 당시 윤심덕이 불렀던 노래 잠깐 감상해 보실까요? 윤심덕의 노래가 들렸나 보네요. 윤심덕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는 재미부터 시대적 상황이 주는 긴장감까지 다양한 매력을 담은 오페라인데요. 대구에서의 흥겨운 순회 공연은 오늘 무대의 하이라이트. 서양 오페라에 동양의 사물놀이가 더해져 독특한 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오페라 무대에 이런 흥겨움은 저도 처음인데요. 거기에 윤심덕과 김우진과의 안타까운 사랑까지 탄탄한 서사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오페라 윤심덕의 매력 끝이 없네요. 절대 불의에 굽히지 않고 그 일본 사람들이 어떤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고 자기의 꿋꿋한 그 애국정신이라든가 그리고 남에게 조금 더 배를 끼치기 싫어하는 그 모든 성격 이번 오페라에서 다 나타납니다. 윤심덕이 일본을 위해 노래하지 않자 일본인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데요. 결국 그녀는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앞두고 윤심덕과 김우진은 바닷속으로 미련 없이 목숨을 내던집니다. 윤심덕, 그의 불꽃 같았던 예술혼남이 유작 사의 찬미의 이름으로 남아 관객들을 만납니다. 마지막 장면이 정말 애틋하고 너무 짠하고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그런 갈망 또는 내가 그런 역할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대구 쪽에 사는데 대구에 관련된 장소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고 네, 좀 기분이 묘했어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청중들도 굉장히 좀 같이 응원을 많이 보내주시고 호응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무대에서 공연을 하면서 굉장히 또 힘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현실을 떠나서 그 열정적인 사랑 속에서 좀 다른 에너지를 느끼지 않으셨나 그래서 좀 마음의 위로를 특히 끝에 그 사이찬미 노래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노래인 만큼 관객들도 거기에 큰 위로와 또 에너지를 받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대구 사람들이 만들고 대구의 모습을 담은 윤심덕의 이야기 사의 찬미 나라를 위해 또 연인을 위해 그들의 슬프고 아름다운 사랑이 그녀의 마지막 유작 사의 찬미처럼 영원히 기억되길 바라봅니다.